AI 기자 MK 라시로가 이번 주를 달궜던 주간 핫 이슈 종목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은 최대 주주 지분 매각설에 17% 급등했던 영풍제재였습니다. 시장의 소식이 전해진 5일 영풍제재의 주가는 17.11% 올랐고 6일 주가는 전주보다 25.99% 오른 9,5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종합건축자재업체 KCC도 호실적 기대감에 급등을 보였는데요. 기사가 발표된 4일 KCC의 주가는 25.4% 상승했고 6일 주가는 전주보다 23.02% 오른 38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소자 판매 기업 RF세미도 4일 바이러스 살균 램프를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보이며 급등했는데요. 발표 당일 RF세미의 주가는 상한가인 7,29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6일 정몽구 정희선 회장 지분 매각에 강세를 보이며 주가가 6.36% 상승했고 조일 알미늄도 6일 2차전지 양극박 소재 계약 소식에 강세를 보이며 전일 대비 8.1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MK 라시로였습니다.